안녕하세요.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. 2차 방정식 구하기입니다. 근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을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요. 만약 어떤 2차 방정식이 A, X-알파, X-베타는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요. 그러면 해가 알파와 베타다라는 것을 배웠어요. 이번에는요, 이 과정을 거꾸로 생각을 해볼 거예요. 그래서 근과 x제곱의 계수가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함께 알아볼 겁니다. 두 근이 알파와 베타고요. x제곱의 계수가 a인 2차 방정식을 세우면요, 해가 알파랑 베타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x-알파 그리고 x-베타의 두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어야만 해가 알파와 베타가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. 그리고 계수가 a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a까지 곱해주면 계수가 a인 2차 방정식이면서 근을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 있는 예시를 볼게요. 두 근이 1과 3이라고 했고요. x제곱의 계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자라고 했거든요. 우선은 x제곱의 계수가 2이기 때문에 2를 전체 식에다가 곱해줘야 하고요. 근이 1과 3이 거꾸로 나올 수 있도록 인수분해 형식을 써줍니다. 그러면 x-1과 x-3의 곱으로 되겠죠? 그러고 이 식을요, 다 전개를 해주는 거죠. 그럼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 이렇게 됩니다. 마지막 x제곱의 계수인 2까지 곱해줘서요.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하면 2x제곱 빼기 8x 더하기 6은 0 이렇게 2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번에 중근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2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? 우리가 이것도 앞에 개념에서요.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은 0의 형태를 보이면은요, 이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갖는다라고 배웠습니다.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서요, 이번엔 중근 알파가 먼저 나오고, x제곱의 계수가 a인 2차 방정식을 구하면요,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써주시면 돼요. 그래서 해가 알파이기 때문에요, x-알파의 제곱, 에다가 계수가 a여서 앞에 a까지 곱해서 는 0의 형태로 써주시면요. 우리가 중근을 가진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. 예시를 한번 볼게요. 중근이 마이너스 2고요. x제곱의 계수가 3인 2차 방정식을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. 지금 보시면 중근이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은 0 형태에서요. 해가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도록 식을 세워주셔야 하는데요.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요. x 더하기 2가 되어야만 우리가 x는 마이너스 2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중근이기 때문에 x 더하기 2의 제곱 써주시고요. x제곱의 계수가 3이어서 앞에 3까지 곱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는 완전 제곱식을요. 전개를 해서요.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이렇게 되고요. 3까지 분배 법칙으로 전개를 해서 3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12는 0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배운 내용은요. 2차 방정식을 구하는 내용을 배웠는데요. 두 근이 알파와 베타로 먼저 나오고 x제곱의 계수가 a인 2차 방정식을 구하면요. 근이 알파와 베타가 나오기 위해서 x-알파, x-베타 이렇게 두 다항식의 곱으로 써주시고요. 앞에다가 x제곱의 계수인 a까지 곱해줘서 써주면 됩니다. 그 다음으로는 중근이 알파고 x제곱의 계수가 a인 2차 방정식인데요. 중근이 나오려면 완전제곱식은 0꼴이 나와야 되죠. 그래서 x-알파의 제곱에다가요. 앞에 x제곱의 계수인 a까지 곱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.